일단 뱅크샷 선택이 좀 많은 배치이고요. 파란 공을 앞돌리기 형태로 선택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난도는 어떻게 점수를 좀 주시겠어요? 10점이 가장 어려운 난도라면 한 6, 7점 정도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확률이 뱅크샷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경기 시작합니다. 세트. 근데 파란 공으로 앞돌리기를 치는 거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선수들이 일단은 뱅크샷을 먼저 보게 됩니다. 샷으로 아, 좀 짧았어요. 네, 보통 득점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1루크 배치에서 이제 득점하고 출발하면 참 2점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1세트 때 김재근 선수와 김태관 선수의 조합으로 일단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오태준 선수와 김재근 선수의 조합으로 나왔거든요. 김재근 선수 직접 보는 거죠. 오, 이거 조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일목적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밀림이 이제 생기면은 좀 불리한 배치였는데 조금 밀리는 구간을 좀 뒤에다 주려고 한 거거든요. 조금 앞쪽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각도가 너무 퍼져버렸죠. 배치가 쉽지 않은데요. 김현우 선수는 뭐 4라운드 들어서는 복식에서 6승 1패로 네, 복식 거의 불패입니다. 돌리기를 짧게 갔고요. 자, 득점이 이게 아래쪽 공간이 묘한데 아 이렇게 빠지는군요. 자, 269 배치를 조재우 선수가 나와서 풀지 못했고 상대팀 김재근 선수도 뒤돌리기 득점에 실패했고 김현우까지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초반 분위기서부터 긴장감이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태준. 자, 파란볼을 일목적구로 선택. 자, 파란 공 조심해야 되는데. 오, 아슬아슬하게 빠졌고 득점이 됩니다. 아, 예. 지금 타이밍이 조금 위험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간발의 차이로 빠지는 것까지도 충분히 예측하면서 득점을 노리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목적구 두께가 조금 얇게 맞으면서 요기 타이밍이 상당히 위험해지거든요. 네. 와. 진짜 약간 스칠 뻔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옆돌리기입니다. 옆돌리기. 힘볼 옆돌리기. 이거는 뒤를 아, 이렇게 보고 들어가면 안 되죠. 네. 뒤를 보고 치기에는 이목적구 그렇군요. 위치가 조금 애매했죠. 옆돌리기를 네. 네. 근데 직접 직접 무조건, 보고 네. 공략을 했던 거냐. 아주 시원하게 공략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좀 오차가 컸어요. 조금 얇게 맞으면서 짧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 조도 선수도 이제 득점 포문을 열었습니다.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예민한 얇은 두께 선상에서 만들어내는 뒤돌려치기에서 지금처럼 이제 뒤쪽으로 빠지면 앞으로 살짝 벗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공들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차분하게 득점 잘 해냈습니다. 자, 가까이 있는 파란 볼을 빗겨치기로. 이런 배치는 이렇게도 빠지는군요. 점이 안 됐어요. 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놀라셨어요? 저 지금 조금 놀랬습니다. 저는 박찬 캐스터가 이런 배치는 한 다음에 역시나 잘 득점이 되겠죠라는 멘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 경기 살짝 빠졌습니다. 진짜 박빙의 차이로 빠졌어요. 저도 빠질 줄 몰랐거든요. 네.
그리고 뱅크샷 김재근. 아, 2배치를 뱅크샷으로 갑니다. 걸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엄청난 자신감이었는데. 아, 됐네요. 아, 좋습니다. 아, 김재근 선수 분위기를 바꾸는 아주 예리한 뱅크샷 존백 걸어치기. 아, 이렇게 보통 내공과 일목적구가 일자로 서 있는 선상에서 일목적구가 네. 단축에 붙어 있으면 각도지기가 참 힘들어요. 야, 근데 이 공을 그 원, 투, 쓰리 이후에 굉장히 멀게 이동하는 라인을 잡기가 편했나요? 어, 그것도 어려웠죠. 자, 그리고 옆돌리기. 자, 20포인트를 맞고 코너 쪽으로. 아, 오, 짧으네요. 아, 지금이 크게 빠졌던 게 참 속도가 조금 느려서 아무래도 마지막 3 쿠션에서 조금 회전력이 좀 덜 받아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네. 지금 3 쿠션 지점은 한 25 정도 라인으로 조금 잘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지막 라인이 코너 앞쪽으로 들어가죠. 아,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3대 1로 크라네테 라온이 앞서갑니다. 아, 멋진 공격 나왔는데요. 마지막 네. 회전. 어, 이게 설. 와, 이게 안 맞네요. 지금 제가 마지막 회전 그랬잖아요. 네. 마지막 회전이 받아줘야 짧은 각도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마지막 회전이 너무 많아서 그 코너로 들어갑니다. 이건 진짜 좀 운이 조금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예요. 지금 3 쿠션 지점이 1포인트 조금 넘는 지점이었거든요. 오, 완벽하게 회전의 극대화가 일어났어요. 본인도 지금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대회전 시도하나요? 자, 대회전 회전력 조절을 참 잘해줬고요. 앞으로 빠져도 마지막 끄도름이 살짝 이것도 지금 김호태준 두 선수 모두 아슬아슬하게 거의 뭐 실락 같은 차이로 네, 빠졌습니다. 내공의 각도가 좀 느슨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리버스 핸드 끄도름도 잘 걸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살짝 옆으로 빠집니다. 네. 실락보다는 훨씬 네, 차이를 있었습니다. 네, 저 정도 차이가 있게 빠진다는 거는 일단은 지금 테이블에 컨디션 상태가 조금은 뻣뻣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조재우 선수 뱅크샷 성공. 퍼쿠션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좀 애매합니다. 파란 공에 비껴치기 형태로 쳤을 때에는 저 키스 타이밍이 무조건 존재하거든요. 내공의 타이밍을 좀 바꿔줘야 돼요.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키스 타이밍은 뺐는데 득점은 안 되는 거죠? 아, 저걸 또 저렇게 팰 수도 있겠네요. 저는 저것까지는 예측을 못했고요. 조재호 선수는 진짜 얇은 두께 선상에서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게 들어간 네. 거예요. 이 사이에서 먼저 나가죠.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3 쿠션 반발이 워낙 셌기 때문에 네. 3 쿠션 지점은 비슷했는데 그 공이 안 맞습니다. 정말 멋진 해법을 보여줬어요. 저거는 뭐 저는 모르는 라인입니다. 자, 김재근 선수 이거는 자 원뱅크를 노릴 수 있겠죠. 지금 비껴치기도 가능합니다. 자, 파란 공이 도와줬어요. 네. 자, 지금 보면은 따랐습니다. 미세하게 아까 김현우 선수의 뒤돌려치기도 그렇고 조재호 선수의 비껴치기도 마찬가지고요. 농협 쪽에 들어가는 장면. 네, 농협 쪽에는 살짝 운이 없는데 지금 크라운 쪽에는
파란공이 와서 때려주면서 이렇게 득점에는 네. 약간의 행운이 따라주고 있죠. 약간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파란볼에 지금 큐볼이 아니라 파란볼에 좀 이물질이 좀 묻어 있었나 봐요. 네. 네. 좀 닦아달라고 하고 있죠. 아무래도 좀 건조하니까 뭐가 묻을 가능성들이 있죠. 네.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 시간대니까요.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뭐 완벽하게 행운의 득점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행운의 기운은 현재까지는 크라운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매치 초반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행운의 기회가 간다 하더라도 NH 노유카드 그린포스도 뭐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좌우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초반이니까요. 네. 네. 긴각 출발 뱅크샷. 아, 살짝 길었네요. 조금 길게 진행합니다. 5-3으로 크라운에테 라온이 앞서갑니다. 자, 득점 실패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테이블 컨디션에 따라서 좀 보정을 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각도가 좀 길게 진행됐잖아요. 테이블이 뭐 각이 너무 짧거나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조금 뻣뻣한 분위기가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죠. 김현우 선수 뒤돌리기. 네. 1세트 6이닝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파란볼 때문에 꽤나 신경 쓰였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신경 많이 쓰이죠. 네. 엉거주춤한 자세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엉거주춤한 자세에서도 선수는 역시 선수군요. 자, 그리고 포쿠션. 5-5 동점. 네, 자, 이 경기를 통해서 크라네텔 라온의 포스트 시즌 진출이 바로 결정이 되느냐 아니면 NH 노유카드 그린포스가 이제 4라운드인데 세 번째 라운드 우승을 차지하느냐.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빅매치입니다. 자, 장장단으로 이게 투쿠션으로 맞고 말았습니다. 김현우 어느 정도 수비를 생각한 선택이었고요. 네. 일단 수비가 좀 된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지금 이 공이 이게 투쿠션으로 직접 맞으면서 배치가 이게 바운딩 형태를 구사하기가 좀 좋게 썼어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맞으면서 상당히 아쉬워하죠. 한 배치가 바운딩 형태가 나쁘진 않게 썼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배치는 넘어갈까봐 걱정하는 배치예요. 그래서 기울기도 적당하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좀 넘어갈 위험이 좀 있는. 아, 네. 네. 자, 그걸 네. 깔끔하게 만들어냅니다. 걱정을 했습니다만 또 깔끔하게 득점을 해냈던 노태준. 조금은 얇은 두께로 투쿠션 지점을 좀 많이 빼놨죠. 네. 지금 보면은 투쿠션 지점이 앞쪽으로 많이 올라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앞으로 많이 뺐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멋진 그림을 만들어줬고요. 자, 흰볼의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자, 이거 설마. 이거는 3배 해야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득점이 되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묘하게 지금 네, 크라네테가 초반에 행운을 좀 가져가는군요. 네. 계속 행운의 기운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흐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모호하지만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당구 치다 보면 네. 한 선수는 한 팀은 계속 플루크샷이 나오고 공도 좀 잘 서주고 하는데 한 팀은 막 진짜 아슬아슬하게 빠지고 막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 기운이. 그렇습니다. 지금
서로 김현우 선수와 조재우 선수가 서로 보고 지금 이건 뭐지란 표정이었어요. 네. 자, 그리고 프리쿠샷이 하나로 1점으로 딱 끝나면은 조금 덜 아프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장타, 뭐 중장타가 나오면 그럼 진짜 아픕니다. 세트도 정말 짧은데 빗겨치기 짧게를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직접 각도가 넘어갔죠. 직접 각도가 나오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래요. 쉽지 않았던 비켜치기 그냥. 참 이런 타이밍. 그래도 각도 참 멋지게 만들어낼 뻔했는데. 네. 뒤돌리기로 갑니다. 조금 많이 밀고 부드럽게. 자, 들어갔는데. 요거 넘어갈 가능성 있나요? 자, 일단은 원쿠션에 들어가는 입사각을 만들어줄 때 배경에 밀림이 살짝 보였어요. 원쿠션을 향할 때 살짝 밀려 들어가죠. 네. 네, 너무 코너에 깊게 들어간 게 아닌가 싶었는데 여지없이 길어집니다. 복귀를 좀 하는 모양이죠. 김재근 선수 흰볼이 아래쪽 코너에서 단쿠션 쪽으로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뒤돌리기 직접. 자, 아주 넉넉하게 들어갔죠. 오늘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걸왜안 맞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그래요. 그래도 그렇죠. 조금 코너 깊게 들어갔어요. 네, 네. 3쿠션 지점도 일단 그 35 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세 번째 포인트보다 조금 길게 나왔고, 네. 네. 조금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세워치기. 노란 볼은 잘 비켜주고. 네. 아, 좋습니다. 정면으로 맞춰봤죠. 그리고 이런 배치들은 오히려 짧게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아, 좋네요. 일목적구와 내공의 교차 타이밍이 좀 있기 때문에 각도를 좀 짧게 꺾어놓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목적구와 내공의 교차를 예측을 하고 내공이 앞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7대 7 동점. 짧으네요. 조금 짧게 진행했네요. 네. 2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7대 7 동점을 만든 김현우 선수.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것도 깊게 들어가는 거지만 속도감이 좀더 있었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선수는 더블 쿠션인가요? 네, 직접 가는 형태로 보여지고요. 놓치지 않는 저거 대주. 좋습니다. 할때 근소한 점수 차로 지금 뭐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1세트 경기. 일목적구 포지션도 잘 했다고 했는데 득점되고 난 다음에 배치가 좀안 좋게 섰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입 모양만 보고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입 모양도 안 보여주는데요. 단장창으로 이 라인을 와, 이거를 득점해냈습니다.
김태준의 연속 득점. 아, 참 자신 있게 잘 칩니다. 네. 4라운드 지금 2승 2패, 복식에서 2승 2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오태준 선수인데 오늘 김재근 선수가 약간 조춤하다고 봐야 되나요? 김재근 선수도 득점을 지금 잘 하고 있네요. 네. 자, 멀리 있는 파란 볼. 아. 자, 뒤돌려치기를 길게 가야 되는데. 네. 아, 지금은 좀 너무 길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아깝습니다. 네. 자, 9대 7로 앞서갑니다. 1세트는 이제 11점 남자 복식 경기. 대회전 일목적구 처리 완벽하게 해냈고요. 네. 내공의 각도도 완벽합니다. 그러면서 일목적구 포지션도 정말 잘 만들어냈죠. 오늘 경기에서 이 크라네테에 나오는 사실 그 뭐 2대2가 되거나 좀 박빙으로 가면 심리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느끼거든요. 반면에 자, 득점이 되면서 9대9 동점을 만들어낸 신용카드 그린포스의 조재호. 연해신용카드 그린포스는 1세트를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좀 심적으로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마지막 세트까지만 가면은 우승이 또 확정되는 거고요. 일단은. 네. 자, 일단은 분위기가 좀 좋아졌는데요. 옆 돌리기. 얇은 두께로 직접 갑니다. 자, 일목적구 포지션은 잘 됐고 이게 득점이 돼야 되는데요. 됐어요. 아, 좋습니다. 세트 포인트. 완벽한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자, 두 점 남은 크라네테 라운을 상대로 조재우 선수가 이제 한 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일목적구 포지션하기 위해서 아주 얇은 두께 그리고 조금의 회전을 조합을 시켰고요. 자, 마지막 배치. 자, 이 배치도 오! 내 공을 일목적구 뒤쪽 공간으로 넘기려고 했을까요? 자, 지금 방금 말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일목적구가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 내 공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조재호 선수는 저 뒤쪽 공간으로 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앞쪽으로 감는 형태로 가기도 하는데 의도했던 두께로 맞춰내지 못했군요. 네. 자, 그리고 자, 대회전이 괜찮아요. 반드시 득점해야 되는 김재근. 뒤돌리기 대회전. 자, 끄덕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마음이 편하게 칠 수 있는데 오, 이거 조금 짧게 이거 갑니다. 불안합니다. 아, 긴장감이 조금 있었을까요? 김재근 선수의 뒤돌리기 대회전이 조금 더 깊게 돌았어야 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생각보다 짧아지면서 득점이 안 된 거로 봐야죠. 네. 어, 이거 리더 김재근. 자, 그리고 김현우 선수의 자, 이거 김현우 선수가 왜 이랬죠? 조금 회전이 많이 들어갔죠. 아무래도 긴장감이 좀 있어서 그렇겠죠. 네. 어, 네. 지금 세트 포인트 마무리가 안 됐어요. 자, 이게 더블 쿠션을 시도했는데 코너를 타고 돌아버렸어요. 어, 몬테스 선수가 지금 손을 모으고 김현우 선수도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고요. 이게 마지막 세트 한 6세트쯤 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약간 분위기가 좀 네. 그런 느낌이죠. 자, 오태준 중요한 득점. 와, 공이 뭔가 신기하게 갔는데요. 지금 상단 캠으로 왜 저렇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신기하게 네, 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득점됐습니다. 지금 두 점짜리예요. 네, 걸어서 지금 뭔가 좀 신기하게 갔어요. 네, 오태준도 지금 보니까 의도를 잘 모르겠죠. 아니요, 의도와는 비슷한데 지금 천장 화면에서 안 보였지만 뭔가 쿠션을 올라탔다던가 다시 한번 보시죠. 공이 좀 신기하게 갔다라고 이렇게 갔구나. 네. 네. 이렇게 갔습니다. 어, 저는 와 지금 이게 지금 이 화면은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상단 캠으로 볼 때는 갑자기 공이 튀어 나오면서
안쪽으로 입사각이 형성이 됐어요. 공이 날아다녔습니다. 공의 날개가 있었어요. 이 패한 조재구 선수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패배를 받아들였고요. 11대 10. 자, 뭐 결승전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었던 1세트였습니다. 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행운의 기운이 크라운네트 네. 쪽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세트는 크라운네트 라온의 오태준 선수가 그야말로 진기명기를 선보이면서 세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진기명기죠. 네. 그렇죠. 테이블 바깥으로 공이 달아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였어요. 그것도 저 프레임에 맞으면 파울이고 네. 또 나무 쪽에 맞으면 파울인데 쿠션을 통통 치면서 지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워낙 또 빠르게 진행이 돼서 그 리플레이를 보니까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상단 캠 쪽으로만 딱 봤을 때는 진짜 공이 저렇게 어떻게 가지? 이렇게 봤거든요, 제가. 자, 2세트 여자 복식 9점 경기. 아, 두껍게 맞고 말았군요. 1세트는 임정숙, 백민주 대 김민아, 김보미의 대결. 백민주와 임정숙이 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민아, 김보미 조가 나왔고요. 일단 김민아 선수가 선택을 쉽사리 못하고 불렀는데요. 비켜치기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상황은 비켜치기를 치는 것도 뭐 충분히 각도는 나옵니다. 얇게 치면요. 근데 얇게 치는 게 조금 불안하거든요. 3뱅크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선수는 왜 나올 때마다 저렇게 팔짱을 낄까요? 농협 선수들이 네. 팔짱 끼고 있는 게 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자, 선택을 어떻게 할까요? 네,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고 김민아 선수가 자 결정을 했습니다. 선택 바꿨네요. 네. 네. 무리해서 비껴치기를 치려면 칠 수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 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3뱅크샷이 내공 출발점도 괜찮고 들어오는 라인도 네. 35각 라인보다 조금 긴 정도. 조금 짧은데. 많이 짧은데요. 네. 네 거의. 오차가 컸습니다. 거의 코너 출발이었는데 네 아깝습니다. 네. 본인도 지금 뭐가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약간의 뭔가 착오가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가면 진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공 위치도 헷갈려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네. 포인트 계산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옆돌리기. 평범하게 만들어냈고요. 임정숙의 득점. 아, 오태준 선수 오늘 큰 거 해냈어요. 진짜 큰 거 해냈죠. 자, 이 장면 다시 나오네요. 네. 이게 두 번 맞고 안으로 이렇게. 네. 저는 그래도 무슨 마세샷처럼 가서 공이. 아니, 저는 진짜 뭘 치려고 했길래 저렇게 미안하다고 한 거지 득점이 됐는데. 근데 네.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네. 충분히 미안할만 했군요. 그렇죠. 이거 상단 캠으로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이 이렇게 휘어요. 어쨌든 저게 고무 쿠션에만 맞았기 때문에 다행인 네. 거고 저 나무 프레임 쪽에 맞으면 이제 파울이 되거든요. 네. 네. 아, 그거 안 맞은 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자, 득점 됐습니다. 오늘 그 1세트 때 저 오태준 선수의 저 마무리 득점 저게 크라운네트 라온에게는 아주 달콤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흐름을 일단 임정 선수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살짝 네, 행운이 있었어요. 인사를 했어요. 네. 자, 이거 살짝 키스가 날 뻔했고 네, 득점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임정수 뱅크샷 잘 치는데 뱅크샷 임정수
보통 쓰리뱅크를 할 때 회전이 네. 너무 많이 먹여지는 스트로크가 너무 과하게 먹여지는 거를 좀 조심스럽게 스트로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임정 선수는 오히려 그거를 좀 더 활발하게 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정립을 해놓은 것 같고요. 네. 워낙에 쓰리뱅크를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뱅크도 잘하고 투뱅크도 다 잘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인뱅크죠. 네. 네. 옆돌리기. 자, 타이밍. 자, 타이밍 걸렸네요. 네. 네. 그래도 4점을 해냈으니까 물맛이 달콤하겠군요. 아, 근데 진짜 크라운네테 쪽으로 약간의 지금 승훈이 가 있다라고 자꾸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배치도 상대방한테 공을 완전 열어줄 수 있는 배치였거든요. 네. 득점 실패하고 나면. 근데 지금 묘하게도 농협 쪽에는 공이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돌리기도 어렵고 옆돌리기도 어려워요.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참 어떨 때 보면 이 당구 경기가 어느 한 팀에게는 계속 배치가 열리고 어느 한 팀에게는 계속 난구가 숙제처럼 주어지기도 해요. 맞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좀 그렇죠 지금. 네. 근데 또 이 흐름이 또 어느 순간 또 바뀌면 또 무섭게 바뀝니다. 그래서 매번 이기기가 참 어려운 종목인데. 네, 맞아요. 기회가 왔을 때 또 이겨가면 우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어려운 난관을 김보민 선수는 어떻게 풀어낼지. 한 바퀴를 더 돌리려고 그러나요? 자, 이렇게 세워서 우와! 아, 멋지게 쳐냅니다. 아, 이런 해법이 있었군요. 자, 일목적구 처리를 아, 너무 잘해줬고 일단 일목적구를 좀 두껍게 밀고 네. 내공의 회전력은 거의 줄여놓고 아, 여기서 기가 막히네요. 네, 장단 단으로 갔습니다. 아, 정말 멋지게 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엄지척 한 손가락으로는 부족한 엄지척이었습니다. 아, 지금도 코너 잘 돌려놨고요. 득점이 네. 됩니다. 이런 김범이가 아직 투어에서 우승이 없다는 게 저는 경기할 때마다 한 번씩 기록을 찾아봅니다. 김범이가 우승이 없었나고. 네. 저는 그 김범이 선수 해설할 때 몇 번 얘기했었는데 공격력으로만 따지면 진짜 김보미 선수가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LPBA 선수 중에서 네. 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은 아, 지금 안 맞았어요. 네. 네. 지금은 안 맞았다는 게 이제 저공이 안 맞은 것 같은데요, 느낌이. 아, 뒤에 있는 공? 네. 네. 앞에 공을 노린 거겠죠? 그렇죠? 앞에 공을 노렸는데 예, 노렸는데 노린 것 같은데? 큐미스가 살짝 났나 봅니다. 마치 뒤에 공 투뱅크를 노린 것처럼 공이 진행을 했거든요. 얇게 맞추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헬스 타임 아웃 요청. 목적구를 네. 파란 공에 파란... 원뱅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흰 공으로는 비켜치기를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저렇게 딱 돼 있으면 키스를 뺄 수가 없거든요. 거의 뭐 어떻게든 어거지를 빼면 빼겠지만 자 원뱅크로 갑니다. 원뱅크는 아 짧아요. 지금은 좀 어떤 것이 아쉬웠나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력을 조절을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네. 뭐 두께가 뭐 잘못 맞은 것도 있지만 일단 이 두께 선상이었다 치면 본인이 원한 두께가 이 두께였다 치면 역회전이 살짝 들어가는 형태를 만들어 줬어야 됐을 것 같고요. 길게 뽑아내려면 뭐 이 두께에서는 당점을 조금 낮췄어야 됐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반대쪽 네, 회전이요. 반대쪽으로. 네네네. 네네. 세워치인데 이 공도 넘어갈 살짝 것 같네요. 네, 넘어갈 네. 것 같네요. 저 보세요. 넘어가는 약속을 한 게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몬테스 표정 보세요. 아주 심각한데 팔짱은 또 끼고 있고. 저 하면 저 몇 번 봤습니다. 네. 자, 뒤돌려치기. 직접 공략. 네. 공략. 선수가 혼자 지금 5득점. 5대 2로 앞서 나가는 파라메틀 라운. 자, 일단 분위기가 크라운에테가 워낙 좋네요. 자, 여기는 김재근 선수만 팔짱을 끼고 있죠. 근데 김재근 선수의 팔짱 낀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자, 뒤돌려치기 갑니다. 자, 직접 봤어요. 자, 이것도 됐어요. 김재근 선수. 이 공이 득점이 된 다음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득점은 잘 됐고요. 다음 배치가 조금은 애매합니다. 비껴치기를 길게 치는 상황이면 저 한 네. 지점에 단축 세 번째 포인트 쪽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기울기는 일단 괜찮아요. 수거 일목 적고 기울기가 저기를 보내기가 괜찮습니다. 지금 네. 좀 끌렸다가는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길어져요. 자, 6대 2로 임정숙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크라운의 텔라운이 1세트를 가져갔고, 자, 2세트도 앞서가고 있는데요. 지금 2세트를 따내면 크라운의 텔라운은 그 희망을 좀 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여기서 김민아, 김보미 여자 복식조가 이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 자, 더블 쿠션인가요? 자, 조금 안 좋고 하고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일목적구가 이목적구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무서웠을 거거든요. 두께가 좀 얇게 맞았습니다. 일목 적구 진행이 많이 위로 올라갔죠. 그러네요. 백민주 선수가 3 쿠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했군요. 자, 조금 얇게 맞았죠. 네. 참이 당구가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이제 보내는 게 또 숙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당구가 이제 뭐 두께만 잘 맞으면 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이 배치가 무작정 얇아서만 빠진 건 아니거든요. 네. 조합을 어떻게 잘 하냐가 중요한 거고, 지금은 이제 좀 얇게 맞았다는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 두께에서도 회전이 진짜 많았으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원뱅크. 네. 김민아 선수가 해냈습니다. 아, 좋아요. 네. 하나로 6대 4 분위기를 또 바꿔놨습니다. 잘 노래 들어갔죠. 뭐 물론 비껴치기도 충분히 가능한 배치지만 원뱅크를 쳤을 때 자연스러운 각도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옆돌리기가 괜찮긴 한데요.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좋아요. 이 세트 경기가 이 여자 복식 K-더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기는 한 선수 컨디션 좋지 않을 때 다른 한 선수가 또 완벽하게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김민아, 김보미 두 선수 컨디션 다 좋아 보이고요.
크라운 테라우는 임정숙 선수의 컨디션이 또 많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비켜치기가 충분히 괜찮은 배치로 섰는데 뭐를 고민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목적구와 이목적구의 키스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아, 아, 이게 이게. 짧게 빠졌어요. 글쎄요. 뭔가 좀 고민을 했던 흔적이 나왔었는데. 네. 뭘좀 아꼈을까요? 아니면 두께가 좀 얇게 맞아서 오히려 밀림이 좀 덜했을까요? 각도상으로는 충분히 나오는 각도긴 했거든요. 지금 노란불 뭐 이목적구를 때리는 걱정은 안 했겠죠? 그것 때문에 약간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네. 기울기에서 횡단을 오. 오 횡단을 네 해냈습니다 임정숙. 이거 이렇게 친 건가요? 지금 이 기울기에서 횡단이 편한 횡단이었나요? 아, 완전 어려운 횡단이고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친 건가요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저 지금 파란 공이 나오기 전에 진행을 시킨 거예요. 네. 보통 횡단은 이제 원 쿠션 이후 투 쿠션 간 다음에 교차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혼자 7점. 네, 와, 지금 공은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이거 아래쪽으로 비켜치기로 공략. 아깝습니다. 네. 네, 와. 비켜치기 조금 아쉽게 네 득점은 실패했지만 어쨌든 바로 전 이닝에 바로 전 공이 네. 참 인상적이네요. 보통 저 횡단 타이밍을 저렇게 잡아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네 얇은 두께에선 당연히 저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참잘 쳤습니다. 자, 김범희 뒤돌리기 대회전. 됐어요. 네. 다달치니까 뭐할 말이 없네요. 그러네요. 네. 이번 세트도 박빙이네요. 아까 1세트도 이제 한점차 어떻게 보면 행운이 승부를 갈랐는데 이번 세트는 이번 세트도 행운의 여신이 좀 개입을 했습니까? 조금은 했죠. 뭐 조금은 크라운헤드 쪽으로 조금은 한것 같은데 지금 뭐 워낙 팽팽해서 자, 좀 두껍게 아주 맞았는데요. 두껍게. 자, 이거 아, 득점됐습니다. 됐어요. 공이. 그러니까 이 공을 좀 두껍게 맞았다고 표현하는 게 보통 이제 이런 배치들을 네. 4두께, 5두께, 요 정도 두께로 많이 공략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4, 5두께 선상을 조금 넘어가는 선상으로 간 거죠. 일목적구 진행을 보면요. 그래도 무난하게 득점이 됐고요. 자, 백민주가 아직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백민주 선수가 눈을 지그시 감고 호흡을 고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보미 선수의 선택은 파란 공의 비껴치기였거든요. 조재호 선수는 옆돌리기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노란 볼의 오른쪽 옆돌리기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네. 그러네요. 두께를 쓰면 전혀 그 노란볼의 방해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두께를 조금 얇. 네. 두께를 조금 얇게 쳤어야죠. 지금 박찬캐스터가 말씀해 주셨는데. 두께를 좀 두껍게 치면 키스가 위험이 상당히 커지죠. 네, 지금 네. 같은 이 네. 키스를 1, 2목적 구간의 키스도 커지고 지금과 같이 내공의 네. 진행도 막아서는 상황도 나오고요. 조금 얇은 듯하게 끌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이렇게 안 맞고 나면 그냥 김보미 선수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게 놔둘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항상 결과론적인 얘기죠.
뒤돌려치기 일단 괜찮게 썼습니다. 뒤쪽 공간 노릴 수도 있고요. 네. 자, 여기서 한 번의 키스가 더. 윤민호 파이팅! 지금 이 매치가 두 번째 키스 안 나면은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매치예요. 키스가 여러 번 났습니다. 이게 프로크샷도 많이 치다 보면은 아 이렇게 되면 프로크샷 들어간다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키스 안 났으면은 네. 살짝 아, 돌아서 네. 아, 코너를 돌았으면 득점이 될 수도 네. 있었다. 흐트머리 살짝 걸릴 수 있는 배치예요. 네. 자 그리고 찬스가 하나 왔습니다. 옆 돌리기. 좋고요. 네, 있어요. 김민아의 득점이 나오면서 자 8대 7 세트 포인트.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앞서서 NH농협에서 그린포스가 세트 포인트 마무리 안 됐다가 네 오태준의 진기명기 샷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일단은 내공의 분리각을 좀 형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내공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일목적구 두께를 조금 얇게 치면서 분리를 낼 수는 없어요. 자, 두껍게 일단 분리냈고요.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김민아가 세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9대 7이죠? 9대 7로 NH농협카드 그린포스가 2세트를 따내면서 세트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1점 쉬운 배치 아니었거든요. 네. 내공이 붙어있고 분리각을 좀 형성을 해야 됐고요. 그 상황에서 내 끝이 살짝 올라가는 느낌을 주면서 분리각 형성을 잘해줬어요. 그렇습니다. NH농협카드 그린포스가 균형을 맞추면서 자 4라운드 우승 경쟁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NH농협카드 그린포스와 크라네텔라온의 4라운드 자 우승을 놓고 펼쳐지는 결승전 같은 아, 4라운드 마지막 경기 세트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자, 과연 3세트는 누가 가져갈까요? 3세트는 남자단식 15점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세트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NH농협카드 그린포스는 4대3으로 지거나 아니면 이기거나 그러면 우승입니다. 반면 크라네텔라온은 4대2 안쪽으로 이기면 우승을 차지하고 4대3으로 지면 우승을 놓칩니다. 자, 우승을 놓고 펼쳐지는 두 팀 간의 대결인데요. 3세트 경기 조제우 선수와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이번 세트에서 어느 팀이 이기느냐 전체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3뱅크 아, 이번에 길게 길어요. 빠지네요. 네. 한 번 짧게 빠지면 한 번 길게 빠질 수 있는 게 또 이런 매치거든요. 네. 아, 이게 초고 잡았을 때 득점하면은 초반에 탁 기선을 잡고 갈 수 있었는데. 아, 이거는 뭐 살짝 맞아도 득점이 안 될 정도로 아쉬웠습니다. 마르티네스 자 두들려치기로 갑니다. 오호 이것도 이게 자 오 이렇게까지 본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약간 플루크샷이 좀 자주 나오죠 크라운에드 쪽으로. 아, 직접 봤었는데 이게 요렇게 아슬아슬하게 빠지니까 이렇게 끄드름으로 득점이 되는군요. 근데 행운의 득점이 나온다는 거는 또 그만큼 또 그날의 승운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대신에 이제 행운의 득점을 잘 이어나가야 됩니다. 네, 이것도 뭐 또 시원하게 또 공략을 했으니까 또 행운이 따른 거죠. 자, 당점은 살짝 역회전을 주고 길게 세우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행운의 득점 이후에 득점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점으로 끝나면 상대 팀에서도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게 이제 두 점까지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두 점에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팀볼 뒤돌리기. 네, 두 점에서 끝이 아니죠. 그렇죠. 는 비켜치기. 비켜치기를 안 가고 비켜치기로 가네요. 됐습니다. 뒤쪽으로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네. 네. 회전력을 거의 주지 않고 딱 입사각만 딱 만들어주고 많은 그런 비켜치기였어요. 자, 초반 행운의 득점을 이렇게까지 읽고 갑니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자, 대공의 밀림도 거의 없죠. 아주 잘 쳤습니다. 원뱅크인데요. 와, 이것도 성공이에요. 네, 좋아요. 김재규 선수 표정 보셨어요? 입가에 미소가 아주 가득합니다. 자, 이 득점이 이제 성공이 됐습니다. 조재우 선수는 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플루크샷 이후에 계속 연타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죠. 이거는 뒤돌리기 대회전이 가능.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키스가 났어요. 플레이를 잘하다가 키스가 났습니다. 지금 배치는 그저 좀 아쉬워할 만하죠. 네. 네. 조금 내공이 좀 깊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네. 조금 좀 많이 끌려가면서 살짝 키스가 났습니다. 완전히 분위기를 압도할 뻔했는데 마르티네스가 아쉬워합니다. 어허. 또 키스가 나고 말았네요. 조재우 선수가 조금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6대0으로 마르티네스가 앞서갑니다. 네, 더블 쿠션을 시도했는데 자, 키스가 나고 말았어요. 마르티네스. 자, 뒤돌려치기를 충분히 가능한 충분히 가능하죠. 자, 일목적구의 두께가 파란공 쪽으로만 오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고요. 네, 성공. 두 팀이 이제 연승을 달리면서 오늘 라운드 이 최종일 마지막 경기에서 만났더라면 그야말로 좀 기세가 더 대단했을 텐데 어제 SK 렌터카 다이렉트에게 0대4로 패한 NH농협카드 그린포스 연승이 끝났고 크라운텔라우는 뭐 연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뭐 분위기는 더 긴장이 되는데요. 그렇죠. 긴장감이 진짜 좀 감도는 것 같습니다. 자, 세워치기예요. 네. 이거 힘이 있나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자, 이 세워치기가 진로는 득점 진로였는데 자, 두 공이 정말 이쁘게 모여 있지만 조재호 네. 선수가 마땅히 딱 칠 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자, 아예 길게로 가는데요. 자, 일단 길게 돌려냈고요. 진로가 좋아요. 성공. 좋습니다.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조재우가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기가 막힌 득점이 나오는군요. 딱 이런 상황을 보면 출발점이 왼쪽
단축 쪽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단축 거의 코너 쪽에서 코너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정말 멋진 뱅크샷이었고요. 다시 한번 뱅크샷인데. 자, 이번엔 거의 코너 출발인데. 자, 노란 공이 조금 두껍게 맞으면 키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얇게 노려야 되거든요. 아. 조금 길게 진행돼 버렸고요. 네. 어휴.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계시군요. 공이 움직일 때, 큐볼이 움직일 때, 득점 루트로 진행될 때 아슬아슬하게 놓치잖아요. 집중하면 몸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마르티네스. 어, 이거 다 놓쳤어요. 네. 네. 이런 원뱅크는 정말 잘 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뱅크 되돌리기, 흔히들 이렇게 접시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플레이트샷이라는 이런 공들은 감각적으로 원쿠션을 잘 잡아놓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감각은 마르티네스 선수가 워낙 뛰어난 것 같고요. 자, 큐를 내려놓고 라인 넘버를 확인해봤는데 두께를 확인한 건가요? 자, 아예 길게 보낼 수도 있고요. 빗겨치기 대회전. 자, 아예 길게 보냈는데요. 짧아 보이네요. 마르티네스 여자친구죠. 이런 배치에서 저 흰 공 앞쪽으로 길게 보냈을 때 생각보다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짧아져 버린 거고요. 자, 옆 돌리기 짧게로. 돌리기 배치를 하나. 이 정도면. 네, 옆 돌리기 짧게 득점.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도 일단은 뒤돌려치기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공도 좀 떨어졌고요. 네, 뒤돌려치기. 네, 좋아요. 김세현 선수네요. 네, 김세현 선수네요. 자, 득점은 참 잘해냈는데 다음 배치가 옆 돌리기가 내공도 좀 붙어 있고 일목적구도 좀 붙어 있어요. 조금 예민합니다. 예민한 공인데도 잘 쳤어요. 네. 감사합니다. 9대 5가 됐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아, 네. 좋아요. 아, 어퍼컷을 잘 피하고 네, 득점이 됐습니다. 네. 이 어퍼컷 키스라는 그 재밌는 이 용어가 진짜 참 잘 만들어 놓은 용어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배치를 오, 이걸 앞돌리기 짧게로 갑니다. 내공과 일목적구를 교차를 완벽하게 시켰다는 거죠. 여기서 교차를 시켰어요. 아, 시켜냈어요. 네. 아, 잘 칩니다. 9대7까지 달아붙었습니다. 초반에 마르티네스가 행운의 득점을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온 것처럼 느꼈는데 역시 조재우 선수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어요. 키스 빼는 거 정말 놀랄 만큼 예리하네요. 이 공을 비껴치기 대회전 가나요? 자, 여기서 우와. 비껴치기 대회전이에요. 기가 막힌데요. 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런 공들은 길을 보는 게
이 배치를 비껴치기 대회전으로 칠 수 있다라는 걸 그걸 보는 게 실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왼손으로 공략하는 앞돌리기인데요. 예민합니다, 이것도. 와. 하하, 이거 진짜 좋습니다. 지금 마르티네스가 지금 어허 분위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재우 선수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3세트는 이런 뭐 팀의 에이스끼리 나와서 대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점은 확실히 좀 아쉽죠. 15점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자, 9대 9 동점 팽팽한 흐름을 만든 조재우 선수. 비껴치기 더블쿠션이요? 네. 오, 자, 좀 모자라요. 모자라네요. 네. 한번 분위기를 타면은 그야말로 네 파죽지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어렵게 올라가다가도 분위기 타면은 뭐 우승으로 가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까지 갈 수 있을 뭐 그런 배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많이 아쉬워하죠. 자, 9대 9 동점. 마르티네스의 반격이 필요한 상황. 자, 마르티네스. 마르티네스. 말씀하자마자 반격을 해내네요. 자, 홈뱅크 멋지게.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멋진 득점을 해냈습니다. 자, 이 3세트는 남자 단식 15점 경기입니다. 네. 11대 9로 앞서 나가는 마르티네스. 아, 그래서 아까 전에 11점은 좀 아쉽죠 그러신 거였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저 아까 전에 한참... 11점으로 끝나버리면 아쉽기 때문에 제가 네. 15점 아, 경기니까 한참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자, 다음 배치가 좀 어렵게 섰어요. 마르티네스는 잘하지 않으면 혼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자,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자, 3뱅크가 일단 나올 것 같긴 한데 자세가 안 나오죠? 아, 원뱅크로 가네요. 오. 자, 코너를 잘 태워주면 가능은 합니다. 자, 우와! 자, 이거 한 이거 바퀴 한 돌아서 또 있어요. 한 바퀴 돌아서 또 회전이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득점이 안 되는군요. 와. 아. 자, 원뱅크 넣어치기. 이게 대회전 형태로 돌아서 왔는데 아, 이것마저 살짝 짧았어요. 네. 여자 친구가 아, 세상 잃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네, 아,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일목 축구를 맞고 원쿠션을 향해 갈 때 분리가 크게 난 이후서부터 밀림이 발생되죠. 어느 정도 이 밀림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회전량을 조절을 잘 해줬습니다. 이거 밀어서 가나요? 자, 밀어서 갑니다. 이번에도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1대 11. 조재호랑 경기하는 선수들은 앞서 있어도 항상 조재호 선수는 경계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언제든 뭐 15점 네. 한 번에 칠 수도 있는데요, 뭐. 아, 자, 밀어치기로 멋진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일단 조금 애매한데 투뱅크 형태로 맞춰내야 돼요. 3뱅크 쪽은 각도가 좀 쉽지 않고 자 2뱅크 맞았어요. 이게 됐어요. 네. 자, 큰데요.
지금껏 정말 컸네요. 네, 두 점 남았습니다. 아, 마르티네스 이거 자 지금껏 진짜 아... 큽니다. 야, 지금껏은 지금 안쪽으로 파고들었잖아요. 네, 네 이제 이렇게 맞추려고 한 건 아니고 투뱅크로 맞추려고 한 건데 네. 지금 쓰리뱅크로 두껍게 맞으려고 그리고 옆돌리기 배치 받았고요. 네. 다음 배치 네 이제 어떻게 서느냐가 아 또 완벽하게 섰죠.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세트 포인트 조제호. 자 옆돌리기. 네 조제호가 이걸 뭐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네, 마무리 좋습니다. 네. 자, 15대 11로 3세트도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대 1 NS 노역가드 그린포스가 앞서갑니다. 다음 세트 이제 한 세트만 가져가면 NS 노역가드 그린포스는 승패와 상관없이 우승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세트 굉장히 두 팀에게 중요한 세트였는데요. 조재우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크라르테 라온이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만 자, 2, 3세트를 NH 노역카드 그린포스가 가져가면서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9일간의 열전으로 펼쳐지는 PBA팀 리그 4라운드 마지막 날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크라르테 라온과 NH 노역카드 그린포스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대 경기 그리고 2023년 PBA의 마지막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우승팀이 가려지는데 크라르테 라온은 오늘 이제 우승을 꿈꾸고 있었을 텐데 1세트를 이길 때만 해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2, 3세트를 내주면서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참 나네요 이제. 노래도 그렇고 저 걸려있는 것도 그렇고 어현정 주심, 김노재 부심, 김창우 심판이 기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김보미 대 오태준, 임재무수. 원래는 이제 오성우 선수가 나오기로 했는데 오성우 선수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나오지 못하면서 자 김현우 선수가 오늘 두 경기 출전을 하게 됐고요. 자 오태준 초보공략. 아, 짧았습니다. 오늘 초보가 참 안 들어가네요. 김현우 유보. 자 오태준 선수. 오태준 선수는 오늘 초구는 첫 시도였는데 자 이 장면 네 아 이게 1세트 오태준이 나와서 마무리를 짓는 장면인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와 이런 득점이 되는 날은 뭐라도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참 신기하게 진행했는데요. 자 횡단 네 패스가 됐습니다. 오태준 오태준 그렇게 내공과 일목적구의 기울기가 없는 상태에서 일목적구를 좀 얇게 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기세의 위험이 상당히 크죠. 아, 딱 그 타이밍에. 네. 내공이 먼저 지나가려고 했거든요. 네. 자, 임정숙 좀 불편한 자세네요. 그립 쪽에 파란 볼이 있어요. 박찬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딱 저 파란 공의 위치 때문에 두께감이 많이 어려운 거죠. 거기에 또 공을 먼저 치는 상황도 아니고 쿠션을 먼저 치는 상황이니까요. 더 어려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좀 하대 쪽이 생각보다 더 들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자, 뒤돌리기. 오, 이게 아슬아슬하게 짧았습니다.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갔어야 됐을 것 같네요.
살짝 빠졌어요. 자, 오태준. 자, 옆 돌리기를 살짝 끌어갑니다. 네, 됐죠. 좋아요. 오늘 이 오태준 선수가 2세트 히어로가 됐고, 이번 4세트 때도 이제 오태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득점을 하고 연결해 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항상 씩씩하죠. 씩씩하고 몸도 좋고 성격도 좋고 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예민한 두께였는데 그 예민한 두께도 정말 편한 두께처럼 치는 임정수 선수입니다. 자, 뒤돌리기 득점이 됐고 다음 배치가 조금 불편하게 섰나요? 네, 쉽지 않죠. 네. 파란 공을 치기에도 쉽지 않고 흰 공을 치기에는 거의 끝에서 끝에 있는 공의 두께예요. 지금 앞돌리기로 네. 이목축구 두께를 좀 쓰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짧게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공을 맞추지 못했어요. 네. 정말 열심히 하는 치어리더들이죠. 큐지가 살짝 들려있었기 때문에 미세한 커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점점점 원했던 두께랑은 좀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군요. 그렇죠. 회전 중 방향 쪽으로 살짝 휘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을 못 맞추게 됐죠. 내공이 쿠션에 붙어 있으면 항상 어려워요. 왼쪽으로 옆돌리기. 자, 김영 선수가 배치를 받았는데요. 좋아요. 자.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상당히 어렵게 섰는데요. 앞돌리기를 치는 것도 좋지만 걸어치기를 한번 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파란 공 걸어치기요. 네,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뒤로 살짝 네, 빠지는군요. 아, 참 잘 쳤는데요. 네. 아, 아깝습니다. 아, 근데 진짜 아깝네요. 아, 거진 박빙이었는데. 근데 지금 다음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임정수 선수도 맞수비를 해야겠죠. 일목적구 이거 좀 얇게 맞았어요. 이렇게 되면 수비가 안 됐는데요. 저 흰 공을 돌려내야지 이제 수비가 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두께가 너무 얇게 맞으면서 득점 실패와 더불어서 이제 수비도 안 됐습니다. 지금 이 배치를 이거를 네, 노란불 옆돌리기로 합니다. 좀 불안한데요, 김현우. 네. 노란불 옆돌리기가 생각보다 좀 예민한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예민한 상황이어도 다음 포지션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살짝 미스가 납니다. 김현우 선수가 이 4라운드 들어서 복식에서는 6승 1패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어요. 오늘 오성욱 선수가 원래 예정돼 있던 이 4세트 김보미와의 조합에 김현우 선수가 또 나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단샷. 횡단. 이렇게 또 넘어갔어요.
PBA 테이블이 워낙 반발이 좋아서 이렇게 횡단이 조금 덜 네. 내려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좀 속도가 빠르면. 그래서 속도를 좀 늦춘 거예요, 지금. 속도를 좀 늦췄더니 또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내려갑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옆 돌리기 아래 상단 위쪽 코너로 득점 됐. 아니요. 안 됐어요? 맞았어요. 네.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습니다. 살짝 벗어났어요. 그러게요. 지금 네. 연이어서. 와. 이것도 득점이 안 되네요. 속상하겠는데요. 아, 진짜 속상한 표정인데요. 코너도 도와주질 않고. 자, 김보민 선수가 뭐 이러다가 득점이 되겠죠? 네. 자. 오. 조금 짧아 보이죠? 네. 김정수 네. 선수가 네. 아주 섬세한 플레이를 한번 가져갔는데. 예, 참 어려워 보여도 들어가서 득점 될 때 보면은 참 네. 득점만 되면 또 편해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배치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네. 득점되는 과정은 또 편하게 느낄 수 있죠. 아, 이거를 또 뒤돌리기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돌려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아, 그러네요. 네. 네. 분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자, 오태준 선수가 뭔가 좀 해줘야 할 텐데 크라이언트 라온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를 내주면 우승은 어려워집니다. 그 부담감이 엄청 크겠죠. 아, 그렇죠. 제가 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들리니까 하는 거죠. 네. 아하, 아... 또 두껍게 밀고 나갑니다. 네, 너무 코너를 바짝 돌았어요. 네. 제가 뭐 현장에서 가까이 마이크 대고 얘기하라고 있으면 이런 얘기 잘 못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저는 못합니다. 아, 이 뱅크샷이 또 파란 볼을 그냥 때리고 말았습니다. 이 혼합복식 경기는 서로 끌고 밀고 이렇게 해야 좀 치고 나갈 수 있는데요. 김범희 선수 이번에는 득점이 되겠죠. 오, 지금 3연속. 이게 진짜 이렇게 네. 좀 이렇게 털끝차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예전에는 뭐 해수권 한 장 뭐 이런 네. 깻잎 한 장 뭐 이런 표현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몇 번 빠지면 이게 단코 점점 말려오거든요. 네, 지금 거의 한 1cm 정도는 된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계속 괜히 제가 미안해지네요. 아, 자, 아쉽게 빠지고 있습니다. 임정숙. 임정숙은 득점이 네 됐어요. 아까 그 뭐 패스톱 말씀하셨는데 그건 요즘 MZ 세대들이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않을까요? 어, 그렇죠. 네. 말 표현이 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다 보니까. 네. 과거에는 버스 탈 때 회수권 토큰 내고 다녔었잖아요. 어,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잘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럴 리가요. 자, 비껴치기 갑니다. 아, 되는군요. 아, 좋아요. 자, 비켜치기 아주 잘 쳐냈고요. 자, 그리고 다음 배치도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네.
자, 뒤쪽 공간으로 돌아갔을 때 조금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도 잘 지내갔죠. 네. 우리 또 그런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또 응원을 하고 계시군요. 네, 심각하게 보고 계신데요. 자, 흰공과 내공이 살짝 교차될 수 있었기 때문에 위험했거든요. 아주 득점 예쁘게 잘 됐고요. 오른쪽 옆 돌리기. 네, 좋습니다. 김태준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임정숙도 좋은 플레이를 이어가면서 지금 6대1로 앞서갑니다. 완장입니다. 선수가 응원을 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돌리기 갑니다. 오른쪽 옆돌리기. 이번에 조금 길었어요. 6대 1로 앞서 나가는 크라네텔라온. 김현우 선수. 자, 일단 여기서 좀 분위기를 좀 바꿔놔야 되는데요. 네, 개치경태 뒤돌리기. 득점 됐어요. 네, 생각보다 짧게 들어왔는데 득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세트는 뭐 김현우, 김보미 선수가 뭔가 아슬아슬하게 좀 득점이 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김범이 오른쪽 옆 돌리기. 네, 깔끔하게 득점 성공. 그리고 공이 살짝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6대 3이 됐습니다. 자, 흰볼이 NH 노카드 그린포스의 큐볼인데 공이 지금 예쁘게 모였나요? 네, 예쁘게 모인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3뱅크를 하려고 했을 때 조금 불편한 3뱅크긴 합니다. 그러게요. 네. 네. 파란 볼이 조금 떨어져 있으면 더 좋았을까요? 위치가 내공의 위치가 좀 좋지 않아요? 내공의 위치가 김현우 선수는 이제 왼손잡이인데 네. 오른손으로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 위쪽 장쿠션을 노리자니 또 각도가 나오지 않고요. 익스텐션을 사용하네요. 네. 내공 위치가 그러네요. 자세를 네. 취해 보니까 좀 불편하군요. 좋지 네. 않죠. 이게 쿠션지 좀. 네. 보통 저렇게 자세가 나오지 않을 때. 익스텐션을 쓰게 되거나 큐 끝을 맨 끝머리를 자꾸 치게 되면 큐를 이렇게 부드럽게 넣지를 못해요. 네네, 그냥 툭 하고 그냥.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그 큐 끝이 콕 집히면 원쿠션 네. 회전이 확 많이 살게 되고 내공의 이제 그 끝에 살려주는 회전력이 없어져요. 투 쿠션이 되고 말았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원쿠션에서 입사각이 너무 커져 버리죠. 자, 오태준 선수 뒤돌리기. 앞돌리기 형태로 네. 네. 됐어요. 득점 됐습니다. 7대 3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혼합폭식 4세트는 스카치 더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9점짜리 경기잖아요. 많이 왔어요. 크라네텔라온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배치도 일단은 각도를 네. 만들어내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속도가 조금 빨랐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원쿠션 반발도 좀 생겼고 투쓰리 쿠션에서도 살짝의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전을 먹고 투쓰리에서 좀 돌아줘야 되는데 그냥 반발에 그냥 튕겨져 나와버렸던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아, 백민주 선수 넘어지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김재경 선수 입장에서도 이건 득점을 했어야 되는 배치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김보미 자, 백. 너무 얇게 맞은 건가요? 네, 두께가 너무 얇았던 거죠. 김보미 선수도 백민주가 놓친 사이에 이거를 득점을 했더라면 또 상대를 압박을 했을 텐데 아깝습니다. 네, 저 많이 아까웠어요. 네, 좀더 두껍게 맞았어야 했는데. 초반에 좀 아쉽게 놓친 장면들이 워낙 많아서 자, 그리고 오태준 직접 해결. 네, 세트 포인트. 그리고 다음 배치도 나쁘지 않게 섰어요.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일목적구 처리가 먼저 해결이 되는 두께를 사용해야 되고요. 두껍게 쳐서 아예 길게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절한 두께에서 직접 갈 수도 있는데, 난이도로 봤을 때는 길게 치는 게좀더 편해 보이고요. 어떤 선택을 하든 전혀 틀린 답은 아닙니다. 임정숙 파란볼의 오른쪽으로 옆돌리기를 시도합니다. 자, 길게 갔어요. 네, 파란볼은 횡단을 시켜놨고요. 오!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임정숙이 마무리를 짓는군요. 9대3으로 4세트를 가져오면서 세트스코어 2대2가 됐고, 일단 꺼져가던 불씨를 살렸어요. 네, 진짜 살려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세트를 내줬더라면 우승은 사라질 뻔했는데. 자, 이번 세트를 따내면서 이제 내일 두 세트를 따내야 된다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어디겠습니까? 네, NEC 노카드 그린 포스와 크라네테 라온. 1세트를 크라네테 라온이 가져갔습니다만 또 2, 3세트는 NEC 노카드 그린 포스가 가져갔고 4세트를 크라네테 라온이 또 가져갔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2 팽팽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5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5세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5세트는 남자 단식 11점 경기입니다. 안토니오 몬테스 최근에 정말 무서운데요. 자, 리더 김재근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네, 퀘스트 크라네테 라온이 우승을 하려면 6세트 안에 승리하세요. 자, 6세트는 승리하면 4라운드 우승 그리고 포스트시즌 진출권이라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크라네테 라온은 NEC 노카드 그린포스를 상대로 4대3이 아니라 4대2 안쪽으로, 그러니까 6세트 안에 승리를 결정지휘합니다. 몬테스가 초구 공략합니다. 자, 오늘 초구 성공률 정말 안 좋네요. 김재근이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히 클 텐데 리더가 이겨내야 하고요. 몬테스는 이번 라운드에 뭐 퍼펙트 큐 11점 그 하나카다나 페이전에서 퍼펙트 큐를 달성하기도 했었고요. 뭐 컨디션은 여전합니다. 상세한 두께 네. 좋습니다. 단식에 나와서 4라운드 지금 1승 3패, 복식에서는 3승 4패로 김재근 선수가 이번 라운드는 좀 부진하거든요. 반면에 몬테스는 단식 나와서 2승 1패인데 에버리지가 무려 2.154 하거든요.
하이런 11점, 복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옆돌리기. 자, 얇은 두께로 컨트롤했고요. 네, 득점 좋아요. 2대0으로 앞서가는 김재근. 자, 다음 배치도 뒤돌려치기 대회전이 충분히 가능하죠. 뒤돌리기 대회전. 자, 시간이 좀 없어갖고 일어난 것 같은데, 일단은 일목적구가 진행이 장장장으로 했을 때 흰공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좀 생겼을까요? 아예 얇게 쳤을 땐 또 일목적구와 내공과의 또 키스가 있거든요. 그 교차 타이밍을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고인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 교차 타이밍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네. 아, 확실하게 지금 정리가 됐는데. 네, 성공. 좋아요. 3연속 득점. 자, 오히려 일목적구의 두께를 좀 얇게 치면서도 내공의 회전력을 좀 조절해 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각도를 정확하게 만들어 냈고요. 어느 정도는 수비를 충분히 생각한 그런 선택이었고요. 네. 네. 배치가 실패를 해도 수비가 완벽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치는 배치 중에 하나고, 일목적구의 포지션도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득점되면은 장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또 그런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배치였죠. 그러나 지금은 원뱅크가 나오긴 했어요. 쉽진 않지만요. 쉽진 않았네요. 네. 미스가 나면서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네, 저렇게 거리가 먼데 그 회전 팁을 써야 하고 또 파고들어야 되니까 저기서 이제 두께 오차가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일단은 다른 걸 다 빼놓고라도 네. 내공과 일목적구의 거리가 7포인트 정도 거리잖아요 지금. 네네. 그 거리감만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성공. 네, 쿠션 득점 성공. 일단 초반 흐름은 김재근 선수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나갈 때는 15점이 아니라 11점인 게 좀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김정 선수도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돌리기 성공. 세트 스코어 1대2에서 2대1을 만들었고 이번 세트를 가져가면 이제 3대2가 되고, 아, 이렇게 되면 다음 세트가 또 김민아 백민주의 대결인데 이 백민주의 컨디션이 앞선 세트에서는 썩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반면에 김민아의 컨디션은 또 좋아 보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변수가 되겠군요. 자, 옆돌리기. 네. 김민아 선수 확실히 저런 섬세한 플레이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남자 단식 5세트 경기. 몬테스도 아직 희망을 놓기에는 뭐 이른 시간이긴 한데 김재근 선수가 굉장히 살얼음판 걷듯이 그렇게 플레이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옆돌리기를 쳐야 되는데요. 아예 길게 치는 그 상황도 있고 안쪽으로 치는 상황도 있습니다. 김재호 선수는 안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 좀 모자라요. 네. 이렇게 놓치는군요. 자, 배치가 쉽지는 않습니다. 노란 공의 진행도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 공의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배치 중에 자, 몬테스가 초반에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란 공이 장축에마저도 또 뒤돌려치기 형태로 돌아서 또 기스가 또 있어요. 네. 네. 돌려치기가 아주 괜찮게 서 있고요, 일단은. 네, 득점 됐습니다. 점수차가 좀 벌어지니까 몬테스 선수가 긴장감이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뒤돌리기로. 득점에 성공하는 김재근. 자, 이번 세트 좋은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돌리기로 갑니다. 7대 0으로 앞서가는 김재근. 옆돌리기. 자, 길게 보내놨고요. 마지막 회전. 됐습니다. 좋아요. 긴장감이 느껴지는 5세트 경기. 8대 0으로 앞서가는 김재근 오른쪽 역돌리기. 놓치지 않죠? 두점 남았어요. 자, 그리고 다음 배치. 왠지 원메이크를 한번 노려볼 것 같은데. 아, 김민아 선수 김민아 선수의 좀 표정이 네. 부담스럽다라는 표정인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세트거든요. 네. 자, 원뱅크가 일단은 가능합니다. 자, 이거 들어가면 이번 세트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금 약간 묘한 상황이에요. 지금 엎드려 있는 상태로 타임아웃을 외친 것 같고요. 근데 그냥 또 플레이가 됐거든요. 김재규 선수는 그냥 플레이를 했어요. 아, 지금 오히려 타임아웃을 외치고 난 다음에 음악 소리는 나왔지만 타임아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상태로 그냥 진행이 된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약간 좀 집중력이 흐려진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네, 오, 근데 몬테스 선수가 지금 집중력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네. 아, 지금 공이 약간 미스거든요. 이게 분위기가 좀 넘어갈 뻔한 상황이기도 했는데 몬테스가 또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돌리기 대회전. 자, 각도가 좀 짧아져야 됩니다. 진로가 아, 됐습니다. 좋아요. 네. 세트 포인트.
자, 이게 득점이 되면서 다음 배치가 어떻게 서느냐가 또 중요한데요. 일단 다음 배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각도는 충분히 괜찮은데 내공의 각도를 잘 맞춰줘야 돼요. 일단은 뒤돌리기로. 네. 자, 오히려 길게 갔고요. 되나요? 아, 됐습니다. 네. 김재근 선수가 이렇게 세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크라운 세트 역시 끈질기게 쫓아가고 있고요. 이제는 3대 2가 됐죠. 네, 뭐 앞서 나가죠. 앞서 나가고 있죠. 네. 네. 그 기종표 단장님의 모습이 또 보였었고요. 그렇습니다. 내셔널 카드 그린포스는 또 윤상훈 구단주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고요. 세트 스코어 3대 2로 크라운테라운이 앞서갑니다. 이렇게 되면 크라운테라운이 만약에 다음 세트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우승을 확정짓게 되고, 다음 세트 만약에 내셔널 카드 그린포스가 승리라면 또 내셔널 카드 그린포스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NHL 카드 그린포스와 크라네텔라운의 경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6세트 경기까지 왔습니다. 김민아와 백민주의 여자 단식 경기로 이어집니다. 세트스코 3대2로 크라네텔라운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네, 퀘스트 6세트 안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상으로 4라운드 우승과 포스트시즌 진출권이 주어집니다. 크라네텔라운은 6세트 안에 반드시 승리를 결정 지어야 합니다. 7세트까지 가면 우승 실패. 자, 백민주 선수가 약간 오늘 안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초구를 아주 멋지게 득점을 해냈고, 네. 자, 득점한 이후에도 참 떨렸던 것 같아요. 아, 초구에 엄청난 집중력을 가져갔었는데 득점이 됐고, 네. 다음. 지가? 자, 이 공이 뱅크샷이 가능합니다, 이거. 네. 단쿠션이 보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오! 그렇죠, 이렇게요. 박수를 보내주세요.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단쿠션이 보이는 순간 되돌아오기 뱅크샷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자, 되돌아오기 뱅크샷. 긴장되는 상황에서 연이은 2점짜리 성공. 좀 약간 흥분한 것 같죠? 흥분할 만하죠. 자, 그리고 옆돌리기 짧게. 짧게. 내공의 변화가 살짝 생기긴 했는데 좀 길어지나요? 아, 조금 생겼어요, 변화가. 네. 자, 그래도 4점을 기록하면서 일단 출발이 좋은 백민주입니다. 물론 뭐 단순하게 두께가 좀 두꺼웠다라는 표현도 맞긴 하지만 원쿠션 맞고 투쿠션을 향해 갈 때 약간의 휘어짐이 발생됐습니다. 네. 그 곡구 현상으로 인해서 내공의 각도가 좀 길어져 버렸죠. 자, 아까 전에 대회전. 부담감 100배였는 김민우 선수인데 자, 짧아요. 네.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이게 우승을 놓고 펼쳐지는 마지막 한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마지막 한판입니다. 진짜 마지막 한판이죠. 네. 네. 이 상황에서 농협이 이긴다면 농협의 우승. 네. 뭐 다음 세트와 상관없이 다음 농협이... 세트 경기는 해야 되지만 네. 우승이 확정되는 거죠. 우승이 확정이 되는 거죠. 아, 배치가 쉽진 않은데요. 앞돌리기 대회전인데 네. 쉽지 않아요. 네. 데미스가 나왔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중꺾마의 마음으로 그린포스 화이팅. 자, 이렇게 또 NHL 카드 그린포스의 우승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적구인 노란공이 키스의 위험이 파란공 쪽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많은 대회전입니다. 자, 잘 뺐고요 키스는. 자, 내공의 각도가 짧아지면 안 되고요. 자, 이것도 좀 짧아졌어요. 자, 코너를 네 원투 쿠션 한번 확인한 건가요? 네, 그렇죠. 네. 투뱅크 그러니까 투 쿠션의 위치에 가서 거기에서 지금 뱅크샷을 확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좋은 루틴이고요. 와, 이거 만들어냅니다. 뱅크샷이 지금 3연속 뱅크샷이 나오면서 백민주가 6대 0을 앞서갑니다. 오늘 백민주 선수가 조금 걱정이 됐는데 우승의 히어로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걱정과는 완전 다른데요. 뱅크 멋지게 들어갔고 다음 배치가 다시 한번 뱅크샷을 할 수 있게끔. 임정 선수가 지금 네 응원에서 애절함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3뱅크. 아, 이거 넘어갔어요. 이거는 넘어가요. 네. 이번 세트가 이제 9점 경기인데 아까 이 3뱅크가 들어갔더라면은 이제 세트 포인트까지 갈 뻔했거든요. 네. 매치 포인트가 될 뻔했죠. 네. 자, 임정 선수 너무 아쉬워하네요. 아, 잘 치다가 3뱅크는 또 오차가 컸어요. 자세가 좀 좋지 않은 뒤돌려 치기인데요. 너무 얇으면 또 길 수도 있습니다, 이 공. 자, 적당하게. 이건 또 짧아요. 적당하게 맞추는 게 참 어렵네요. 조금 분리가 커져버린 것 같고요. 자, 이번에도 뱅크샷 시도할까요? 빗겨치기도 가능하고요. 타임아웃을 놓치겠네요. 자, 3뱅크가 각도가 좋진 않지만 또 비껴치기도 좀 떨리는 상황이거든요. 1목적구와 2목적구의 키스 때문에요. 3뱅크 보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했습니다. 대회전 뱅크샷으로 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 뒤쪽으로 빼서 네, 빨간 공의 뒤쪽으로 빼서 흰 볼의 뒤쪽으로 네, 그러니까 흰 공의 흰 볼의 뒤쪽으로 빼서 네. 네, 한 바퀴를 더 돌리는 파이브 쿠션 형태로 득점을 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뒤돌리기. 네, 첫 득점에 성공합니다. 차분하게 득점 만들어냈고요. 자, 첫 득점을 기록하는 김민아 선수. 네. 다시 한번 질러치기 대회전 형태인데 파란 공의 진행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께가 예민하게, 그렇죠, 얇게 잘 맞췄고요. 자, 여기서 각도가 연속 득점 잘 만들어집니다. 자, 일목적구 진행을 참 잘 만들어냈죠. 얇은 두께로 장 쿠션 쪽을 먼저 맞추는 얇은 두께로 들어갔어요. 네. 네, 단 쿠션으로 앞돌리기 형태로 돌아 나오면은 1, 2목적 구간에 키스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주 잘 쳤고요.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트예요. 실력도 실력인데 지켜보는 선수들도 마찬가지. 자, 뒤돌려치기.
살짝 분리를 내줘야 됩니다. 오, 키스 파속. 이번에 한 번 더. 네. 네. 아, 멋지게 득점. 예. 두 점짜리 뱅크샷으로 백민주가 점수차를 벌려놨는데 김민아 선수는 지금 한 점 한 점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자, 다음 배치가 너무 어렵게 섰네요. 자, 리버스 각도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노란 볼이 지금 워낙 가까이 있어서 네, 자, 선택지를 좁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 리버스를 칠 거면 생각보다 아주 얇은 두께로 들어가야 되고요. 오히려 역회전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 당점은? 오히려 더블 쿠션 형태로 가고 있죠, 아. 지금. 네. 좀 너무 깊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 리버스가 나온 건 참 쉽지 않은 기억이었어요. 김민아 선수가 이제 득점을 하지 않고 못했는데 민주 선수가 옆돌리기로 갑니까? 네, 옆돌리기 길게 보내놓겠죠. 자, 두께가 좀 얇게 맞았는데요. 아, 초반 아주 좋은 기세로 갔습니다만 자, 이 앞돌리기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다음 배치는 자, 어떻게 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백민주. 자, 지금 원뱅크가 쉽지만 않은 상황입니다. 일목적고 컨트롤이 잘 돼야 됩니다. 일목적구를 두껍게 치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자꾸 밀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많죠. 또 일목적구가 좀 얇게 맞으면 또 1, 2목적구 간의 키스가 또 있거든요. 네, 네. 아, 그럴 수 있겠군요. 네. 네. 제가 나쁘지 않아요. 네, 직접 봤는데요. 됐어요. 7대 3으로 앞서갑니다. 자, 뒤돌리기로 득점에 성공한 백민주. 7대 3. 점 이상의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옆돌리기. 이게 이 옆돌리기가 짧아요. 아무래도 옆돌리기에서 좀 확률을 높이면 좀 훨씬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조금 얇았어요. 네. 네. 자, 그러면서 살짝 짧았습니다. 지금 이거 3뱅크로 갑니까? 자, 이거 한 번에 노리겠다는 건데요. 일단 네. 옆돌리기가 쉬운 상황이면 3뱅크 안 가요. 근데 옆돌리기가 지금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쿠션 입사 지점을 한번 확인을 하고 네, 3쿠션 지점을 네, 네. 확인한 이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짝 짧았네요. 자, 이게 잘못하면 이게 완전히 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것 같죠. 네. 자, 이거 놓치면서 이거 모험을 한번 했는데 네. 그리고 자신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옆돌리기 배치가 왔어요. 살짝 길게 빼먹은 것보다는 좀 더 각도가 쉽습니다. 네,
짧게 공략. 오! 오! 와, 이것도. 자, 이게 지금 경기 시간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네. 테이블 각도도 조금 짧은 듯하게 느낌이 진행을 하고 자, 3쿠션까지는 거진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 각도가 짧게 진행을 합니다. 아, 마르티네스. 아, 그리고 지금 뭐 백민 선수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긴장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계속 그 심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시간이 좀 없는데요. 자, 비켜치기로. 오, 오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 노란 공이 노란 공이 살짝 붙었고요. 자, 김민아 선수 표정이 안 좋죠? 그렇습니다. 자, 한번 엎드려서 공을 한번 바라보고 있고요. 저 노란 공이 좀 떴으면은 그러면 진짜 또 추격의 발판이 될 수 있었거든요. 아, 지금 테이블에 바짝 붙어 있는 파란 볼 옆돌리기 대회전. 자, 일단은 예민한 느낌 잘 쳐냈는데 네. 각도 짧아지면은 잠깐 짧아져야 되는데요. 진로가 살짝 넘어가나요? 아, 좀 넘어가서 아깝습니다. 예민한 두께 참 잘 쳐냈는데요. 얇게는 잘 맞췄는데 두 쿠션을 진행할 때 공이 살짝 휘어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짧은 각도를 만들어 줍니다. 오. 자, 이거 저... 너무 짧죠? 네. 네. 자, 7대4로 크라운 호텔 라온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승을 위해서는 이제 두 점이 필요한 상황. 네, 자, 짧게 공략을 했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볼 하나 정도는 더 짧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비껴치기 혹은 횡단이 가능합니다. 치기로 가는군요. 자, 이게 넘어갑니다.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 두 선수를 위해서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선수의 긴장감이 얼마나 많이 진짜 얼마나 클까요 지금? 갑자기 그 하이오니조트 LPB 챔피언십 생각이 나네요. 당시 이제 사카야코 선수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오늘 이 두 선수의 경기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긴장 많이 될 겁니다. 네. 부담감도 팀원들에게 참 부담감이 클 예, 거고요. 혼자 경기면 그 부담을 내가 책임지면 되는데 이게 이제 팀의 명운이 걸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 이것도 넘어갑니다. 네.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수비를 충분히 생각하는 그런 공격이었고요. 네. 일단 배치가 정말 어렵게 세워졌습니다. 팀 리그에서 뛰어본 선수들은 아, 이 긴장감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조재호 선수 얼굴 표정도 긴장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은 절대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가 키스의 위험은 있지만 자신 있게 쳐봐야죠. 네. 아, 키스가 나고 말았네요. 다른 배치가 지금 7개 마땅치가 않았고 네. 사이공간으로도 키스가 빠질 수 있는 두께가 맞아도 득점을 노릴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공들은 진짜 자신 있게 치는 거예요. 김민아 선수도 그 배짱이 대단히 좋은 선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긴장 많이 되겠죠. 네, 아무리 배짱이 좋아도 긴장을 많이 하는 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배치가 하나 왔습니다. 파란 볼 뒤돌리기. 일목적구와 내공의 타이밍만 살짝 만들어주면 여기서 좀 만들어졌어요. 네, 네, 됐어요. 좋아요. 매치 포인트예요. 네, 한 점 남았습니다. 진짜 저도 긴장되네요.
김민아 선수에게 기회가 올지 아니면 여기서 백민주가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아, 지금은 횡단인가요? 자, 횡단으로 갈 것 같죠? 자, 횡단샷 내려갑니다. 자, 이게 자, 들어갔어요. 득점이 들어갔어요. 됐습니다. 네, 백민주가 네, 그라네텔라운의 히로인 영웅이 됐습니다. 오늘 백민주 선수가 2세트 나왔을 때는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자, 6세트 김민아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크라네텔라운의 4라운드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역전을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 경기를 앞두고 4라운드 연패 분위기에 빠졌고 오늘 1세트를 이겼지만 또 2, 3세트를 내주면서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는데 기적같이 역전승을 했어요. 네, 정말 멋집니다. 네, 네, 멋지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멋진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백민주 특히 6세트에서 백민주 이런 승부가 또 펼쳐지는군요. 네. 김승희의 교회였습니다. 드디어 크라네텔라운이 크라네텔라운이 올 시즌 내내 정규 투어 2위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왔는데요. 이 팀리그 매번 이제 아쉽게 NEC 노역카드 그린포스 아래쪽에 순위가 배치됐었고 하지만 이 리그에서 계속 정규 투어 리그에서 2위 자리를 놓지 않았었습니다. 항상 멋진 모습과 네. 항상 뭐 훌륭한 플레이를 보여줬었죠. 자, 기종표 크라네텔라운 단장께서 자리를 함께 했는데 이 광경을 또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 자, 극적인 우승을 차지하면서 포스트시즌 진출을 결정짓는 크라네텔라운 백민주 선수가 해냈습니다. 1세트를 이제 김재근, 오태준이 조재우, 김현우를 상대로 극적으로 11대 10으로 이겼잖아요. 하지만 2, 3세트를 내리내줬고 4세트 오태준, 임정숙 조합이 김현우, 김보미를 꺾었고 김재근이 또 이제 몬테스를 상대로 4이닝 11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리더 역할을 해냈습니다. 6세트도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6세트를 백민주가 김민아에게 또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4라운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 팀리가 줄 수 있는 그 짜릿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네, 정말 짜릿하다 못해 손에 좀 땀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